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제 운동 루틴을 한번 제대로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프로필 링크 하단에 보시면 제가 만든 운동 루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그리고 제 링크 프로필 하단에 보면 후원하기라는 도네이션? 기부 같은 그런 링크가 있는데, 이 제가 만든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후원을 해주시면 그 후원금은 전액 강원도 산불 기부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운동 루틴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운동 루틴은 사실 초급자용은 아닙니다. 약간 중상급자를 겨냥한 루틴이고,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만 되신다면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법한 루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운동은 크게 5일 루틴입니다. 첫 번째 월요일 운동은 하체 후면 위주의 운동입니다. 왜 하체 후면만 따로 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하체 후면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후면을 월요일 날 가장 먼저 함으로써 가장 강도 높고 가장 집중력 있는 운동을 할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체 후면이 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체 후면 위주의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디빌더들의 추세가 다리 전면과 다리 후면을 나눠서 훈련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저도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이번 운동 루틴에는 다리 전면 운동과 다리 후면 운동을 나눠보았습니다. 다리 후면 운동은 당연히 데드리프트부터 시작하고, 데드리프트가 끝나고,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진행이 되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가 끝나면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이때 레그 프레스의 발 포지션을 굉장히 위로 함으로써 다리의 후면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레그 프레스를 할때 발의 포지션이 아래에 있다면 다리의 전면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리의 후면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또 추천드리는 방법은, 레그 프레스를 할때한 발을 사용해서 레그 프레스를 하면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스트레칭이 되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 월요일 운동에는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 저는 하이 레그 프레스라고 표현했는데, 발 위치가 높은 레그 프레스, 이렇게 세 종류를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고, 이 운동들은 트래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으로는 뭐 레그 컬, 카프레이즈, 이너 타이, 아우터 타이,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근,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앞에 큰세 가지 운동만 집중해서 해주시고, 나머지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스킵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화요일 운동입니다. 화요일 운동은 주로 푸시데이인데 가슴과 어깨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당연히 푸시데이에는 벤치프레스가 주가 되고, 슬링샷으로 보조 운동을 해줍니다. 슬링샷으로 보조 운동을 해주는 이유는 가슴에 과부하를 걸어주기 위해서인데요. 뭐, 하체 운동,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무거운 레그프레스나 다른 보조 운동들로 충분히 과부하를 걸어줄 수 있지만, 가슴에는 사실 과부하를 걸어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링샷을 사용해서 과부하를 걸어주는 그러한 연습을 해주면 가슴이 조금 벤치프레스의 무게를 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슬링샷 훈련을 벤치프레스 훈련 다음에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푸시데이의 가장 특별한 점은 삼두 운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깨, 가슴 운동으로만 구성된 푸시 운동이고, 삼두 운동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깨 운동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삼두 운동을 할 시간에 어깨 운동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어깨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삼두 운동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화요일 푸시데이 때 가슴과 어깨를 사용하면서 충분히 많은 삼두가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등 운동 때팔 운동, 팔 전체를 해줌으로써 삼두도 한번더 사용해줌으로써 빈도를 늘려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운동에는 벤치프레스, 슬링샷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프레스, 숄더 프레스, 이네 가지를 반드시 트래킹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보조 운동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또 알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수요일 날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수요일은 풀데이입니다. 등 운동을 위주로 하는 운동이고, 등 운동과 팔 운동을 같이 해줍니다. 근데 이번 등 운동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등 운동에는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의 분리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하는 등 운동에서는 수직 운동만을 해줄 것입니다. 물론 수직 운동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직 운동만 했을 때 조금 이점을 가져가 보려고 이번에는 새롭게 운동 루틴을 짜보았습니다. 수직 운동만 하면 제가 부족한 등의 너비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직 운동만으로 루틴을 구성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수요일 다음 목요일이 하체인데 수평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허리에 약간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하체 운동하는 날에 지장을 주므로 그 지장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수직 운동만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써져 있고, 수직 운동을 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웨이티드 풀업 그리고 케이블 풀다운 이 두 종류만 트래킹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날 하지 않았던 3두 운동도 해야 되는 전체적인 팔 운동을 하는 날이므로 팔 운동에 신경 써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은 앞서 월요일에 했던 하체 후면의 반대편인 다리 전면 운동을 해주는 날입니다. 다리 전면은 주로 스쿼트 위주의 운동이 될 것이고, 스쿼트 다음에 이어지는 운동으로는 핵스쿼트 또는 트랩바 데드리프트가 있을 것입니다. 핵스쿼트 머신이나 트랩바 데드리프트가 없는 분들이라면 프론트 스쿼트를 이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쿼트 하는 날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점 중 하나는 웜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쿼트를 할 때 웜업을 하지 않고 바로 렉으로 달려서 스쿼트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상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또한 스쿼트 렉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므로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웜업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쿼트와 스쿼트 보조 운동인 핵스쿼트나 트랩바 데드리프트가 끝나고 나면 레그 익스텐션, 나머지 보조 운동들을 해주면서 마무리는 항상 5분 런지로 끝내줍니다. 5분 런지는 5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런지를 해가면서 진행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항상 5분 런지로 모든 다리 운동을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운동입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지막 금요일 운동은 어퍼바디, 상체 전체의 운동입니다. 등 가슴만 타겟팅을 하고, 왜 어퍼바디를 같이 해주냐고 하면 가슴과 등 근육은 굉장히 큰 근육인데 상체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과 등 근육을 함께 사용해주면 굉장히 많은 혈류량이 상체로 돌게 됩니다. 혈류량은 결국 펌핑감으로 이어지므로 상체 운동을 같이 해줬을 때는 굉장히 많은 펌핑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과 등 운동은 슈퍼세트를 하기 굉장히 쉬운 부위이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번 금요일에는 상체 전체적인 운동을 해보려고 루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에 써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토요일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추천드리는 운동은 부족했던 팔이나 어깨를 보완해주는 운동들입니다. 또는 사실 휴식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서 주 5일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 5일 운동을 목표로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대부분 주중에 못했던 운동들을 보완하는 운동들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 다음 주에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운동을 미리 땡겨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어썸블리스 채널의 구독자를 위한 운동 루틴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글로만 적어놔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건데,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또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할 것이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제가 만든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링크 하단에 있는 후원하기 버튼에 후원을 해주시면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그 산불 주민분들께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 자료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포하는 PDF 파일은 제가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엑셀이나 프로그래밍에 엄청 고수가 있으시다면 제 운동 프로그램을 짠 것을 조금 더 멋있게 바꿔보고 싶은데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제 링크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메일을 한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